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우렁 강 된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우렁살인데요. 이게 냉동으로 돼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. 또 해동을 해서 조금씩 분할해서 팔기도 합니다. 마트에서요. 저는 냉동 1kg가 하나가 한 9,900원 정도 하거든요. 그럼 1kg면 이렇게 살은 한 700g 정도 나옵니다. 이것저것 많이 활용해서 드시기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오늘처럼 강 된장도 해 드시고요. 마침 또 뚝배기의 또 이름이 또 우렁각시네요. 뚝배기에다가 한번 우렁 강된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대파, 고추만 있으면 됩니다. 호박, 그 양파 이런 것도 있으면 조금씩 다 넣으셔도 됩니다. 참 저는 양파 있으니까 반 개만 넣을게요. 이렇게. 마늘 세쪽. 제가 된장 끓일 때는 마늘을 잘 안 씁니다. 근데 하도 안 쓰니까 왜 안 쓰냐고 자꾸 물으셔서 오늘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세쪽만 쓸게요. 된장을 끓이면 마늘을 안 쓰면 그 된장의 본연의 맛이 좀 나요. 마늘을 넣으면 마늘의 향이 더 된장을 조금 덮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잘 안 쓰는 거고, 된장이 들어가면 멸치육수가 들어가도 생각만큼 그렇게 비리지가 않습니다. 파는 굵은 거는 한 뿌리 정도 하시면 돼요. 자, 여기다가 넣고요. 이거 우렁이도 넣습니다. 이 우렁이는 삶아서 깨끗하게 씻은 거거든요. 우렁은 까시면은 알도 많이 들었고 하기 때문에 원래 깨끗하게 치대 갖고 씻어서 써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버적버적 씹히거든요. 매운 고추 4개만 쓸게요.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매운 고추 쓰셔도 됩니다. 오이고추 같은 거, 피망도 쓰셔도 됩니다. 자, 양파는 반 개만 넣겠습니다. 좀 잘게 썰어서 넣겠습니다. 뚝배기에 꽉 찼습니다. 멸치 육수 있으시면 멸치 육수 쓰시고요. 저는 이렇게 멸치와 북어포를 갈아 놓은 겁니다. 이런 거 천연조미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이런 거 있죠. 듬뿍 쓰시는 게 좋아요. 된장을 일단 많이 넣습니다. 어느 정도로 넣냐면 이 전체가 짭짤할 정도로 전 한 듬뿍 한 3스푼 넣습니다. 이게 뚝배기가 작아 보이지만 끓이면은 쑥 내려가요. 천연조미료를 한 2스푼 정도 듬뿍 쓰겠습니다. 물은 이 뚝배기에 반 정도 찰 정도까지만 뚝배기가 작기 때문에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약하게 씁니다. 이거는 이렇게 빡빡하게 짭짤하게 해서 여름에 특히 입맛 없을 때 밥 비벼 먹는 거고요. 그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 할머니 세대에는 냉장고가 없었거든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여름에는 무조건 짭짤하게 해서 이제 드시고 옛날에 이런 게 많이 했고요. 요즘은 이걸 짜다고 이제 많이 그 하시는데 짜면 조금씩 드세요.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짜다 싶으면 물을 넉넉히 넣어서 좀 헐겁게 해서 또 슴슴하게 드시면 돼요. 대파와 고추만 익으면 다 됩니다. 이미 우렁은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. 벌써 이렇게 빨리 되죠. 자, 아주 짙는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입에 착착